한네트 디지털 화폐 격변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. 네. 설명해 주십시오. 네, 뭐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이 뭐 이때까지는 뭐 진짜가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 이제 화폐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. 물론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죠. 게다가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수익금의 20% 이상을 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종의 규제나 이런 정부의 흐름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단 한네트뿐만 아니라 이런 화폐에 관련된 종목군들 또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일단은 오늘 뭐 이제 비덴트라든지 그런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은 물음표가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. 이게 단순히 뭐 테마 쪽으로 코인은 당분간은 지금 당장 제니 옐런도 비트코인 교환수단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주열 그렇죠. 총재도 네. 네. 그런 상황에서 근데 사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종목으로 또 수급이 옮겨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한네트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. 만약 이게 좀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같이 상승이 나와줘야 원래 되거든요. 근데 네.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. 이제 개별적인 이런 이슈로 좀 반영해서 가지고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